안녕하십니까. 엑스오케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리건주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리건주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지금 6월 5일 날도 5.9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6일도 계속 있고 계속해서 지금 10여 차례의 지진이 오리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1906년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후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큰 우려를 자아내는 곳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이 최근에 지진하고 있는 이곳,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남쪽 끝인 이 솔튼 호수, 이 솔튼 호수 이 캘리포니아 남부의 큰 지진에 대해서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LA라든지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등에 대한 대지진이 지금 염려되니까. LA하고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진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최근 그한 2주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미국 쪽에 대지진에 대한 경고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이세 곳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한 일주일 정도는 미국의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솔튼 호수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으면서 많은 지진이 나면서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끝 솔튼 호수 근처에서 계속된 지진으로 인해서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LA와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의 주의를 요하고요. 특히 지진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러한 강진이 발생을 하면은 지금 이 진앙지가 이 남가주 깊숙한 이 내륙의 솔튼 호수 인근이라 할지라도 이 강진의 여파가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서 이 중가주까지 미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솔튼 호수에서 중가주 이 파서 로블스 지역에 이르는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과 그 주변 지역이 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이 LA하고 그 산타바바라,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등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과 고층 건물, 주요 이 프리웨이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규모 8.2에 달하는 강진 발생 시에 최소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오리건 관련돼 가지고 이 올림피아라든지 말씀드렸죠. 그 포틀랜드, 그 다음에 또 크레이러 레이크, 오리건에 그 말씀드렸던 그 워싱턴 주와 오리건 주,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LA와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이쪽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워싱턴주, 오리건주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와 달리 LA와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왜냐하면 지금 솔튼호수 쪽 지금 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끝인 솔튼 호수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그런 분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여러 번 지진이 난다고 하지만 현재는 휴면 상태를 유지해 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지진의 그 주변 지역 멕시코라든지 중미 남미의 지진이 특히 그저 알리산 열도도 지진이 많이 여러 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미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지금 특히 오리건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지금 계속 지진 발생하고 있는 이 솔튼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샌 안드레아스 지진대를 타고 이게 발생하는 지진이 핥게 될 경우에는 이런 걸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센 고르고니오 마운틴에서 이게 멈출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지진이 파소 로블레스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최대한 규모인 8.2까지의 강진이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기 경보 시스템만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서부 연안에 포함한 그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만을 믿고 계시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본인들이 스스로가 지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